어서오세요, 이동철 씨. 이동철 씨 사무실에 갔다가 태백의 꿈을 봤어요. 대단하던데요? 레베카 사장, 당신이 과거 유명 간호사 맞습니까? 이동욱 검사가 내 동생이란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? 누굴 만난 거죠? 이동욱 검사가 내 동생이란 사실 알고 있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, 지금? 몰랐어요. 이동욱 검사가 누군지 알았지만 이동철 씨가 형이란 사실은 몰랐어요. 그럼 예전에 당신 병원에서 일할 때 어린 두 생명을 바꿔놨다는 거, 그건 사실입니까? 윤병 간호사, 당신이 한 일이 맞냐고 묻고 있잖아! 모든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네요. 항상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. 신명이 다 털어놓은 모양이군요. 그래요. 이제 와서 뭘 더 숨기겠어요. 이동철 씨 일은 유감으로 생각해요. 유감? 유감이면서 다행스러운 일이죠. 이동욱 검사가, 아니 신태원의 핏줄이 당신 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아마 당신 앞에 내가 설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. 어쨌든 이동철 씨,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거든. 닥치고 묻는 말에 대답해. 당신 손으로 두 생명을 바꿔놨다는 거, 그거 사실이냐고. 사실이냐고 묻고 있잖아! 진실은 한 번 뱉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. 거듭 말할 필요가 있나요? 아니, 당신 그 입으로 직접 말해. 신명훈이 한 이야기라면 그게 사실이에요. 사실은 사실이라고. 이동철 씨, 이러지 말아요. 난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어요. 신태원이 내 앞에서 거꾸로 지는 걸 보기 전까지 난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이니까. 운명? 다른 사람이 운명을 뒤틀어놓은 자가 자기 운명을 원해? 당신이 저지른 일은 죽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야! 신태원의 핏줄이 제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칼을 갈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. 닥쳐. 그 숨통 조여버리기 전에 그립다다. 살아있는 생명을 내 두 손으로 바꾸긴 했지만 적어도 난 살인마는 아니야. 당신도 알잖아. 당신은 신태원보다 더 사악한 인간이야. 왜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우리 가족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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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들어.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입 닫고 살아. 어디 가서 떠벌리는 날엔 살아있을 생각하지 마.
이동철의 동생으로 태어난 제가 신태원의 아들 자리에 가서 자살하였던 말입니다.